그럼 이게 차기 정부에서 이제 그 규제를 풀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단기간 올라간다고 봅니다. 규제를 풀어주면 풀면. 일단 하지만, 자, 문재인 정부는 공급을 안 한다 했어요. 그러면 5년이잖아요. 그럼 차기 정부 들어와서 3년이면 8년이란 시간이에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전에 박원순 시장이 계실 때도 네또 똑같이 그런 과정을 그쵸 겪어왔어. 그러면은, 야, 앞으로 8년을 어떻게 기다려? 라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5개년 계획 발표하고 3년 후부터는 이렇게 공급을 할 거야. 우리가 3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요. 짓는다고 하네. 그리고 막 뭐가 행해져. 재건축, 재개발도 풀고 막 이래요. 그럼 일시적으로 올라가겠지만, 그게 어느 순간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기 시작할 때, 자, 그럼 분양, 선분양해. 1년 전부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2025년도에 뭐냐면, 우리 장기 임대 8년. 거기 만기가 되는 시점이에요. 혜택을 보죠. 그분들이. 그때까지 물건이 나올 거예요. 그게 물량이 부딪히는 순간이 2025년, 6년이라 보거든요. 그럼 그때는 빠지지 않을까. 빠지면 어디부터 빠지겠어요? 지방부터 빠지겠죠. 지방부터 빠지죠.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이라는 말씀 못 드리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환경이 좀 열악한 곳들도 없으니까 다 올랐어요. 그죠? 그쵸, 그쵸. 그런 곳들이 그러겠죠. 빠지겠죠. 근데 변하지 않는 곳들은 뭐 환경이 좋은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특히 GTX 역사 주변. 근데 지금 A노선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보여져요. 향후 몇년 그쵸, 후. 그쵸. 안 빠지겠죠. 근데 B, C, D는 사실 언제 될지 몰라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A 노선이 개통이 되고 그 효과가 정말로 나타났을 때 B, C, D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뭐 빨리 한다고는 하지만 그럼 그 시간이 언제란 얘기예요. 한참 뒤가 되겠죠. 그래서 GTX A 노선 역을 보고 따라가는 투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머지 B, C, D를 보고 따라가는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2025년까지는 어쨌거나 상승세를 좀 보일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처럼 장내집 마련이 좀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전세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집을 마련할 거냐 고민한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3년 후에, 2년 후에 팔았을 때, 지금 그 금융 비용, 대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금융 비용 플러스 수익이 발생하냐를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요.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사는 거와, 영끌을 해서 사는 거는 틀리거든요. 그런 차이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차이를 보고서 많이 상승할 것을 보면 이제 사도 괜찮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뭐 상승에 대한 호재가 없다고 하면은 조금 고민을 더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 딱지를 산다. 향후 5년 후, 10년 후를 보고 사는 거다. 이런 투자는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오래 사서 한 2년 있다가 나는 팔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뭐 굳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일개신 도시에 재건축 리모델링을 할수 있는 아파트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제가 풀리고 그런 호재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좀 실거주도 하면서 추후 시세차 쪽좀 고민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아파트겠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축 행위를 하려면 3년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지금 거주하다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에서 5년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2025년, 6년부터 공급 물량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와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쵸. 그러면 가격이 100%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 없죠. 근데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혼란스럽거든요. 예, 지금 당장은 사도 괜찮다. 괜찮다. 대신에 2025년 넘기지 말고 매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들이 지금 당장 집을 사되 25년 전에 팔아라. 이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 이제 경력상을 보니까 뭐이 책에는 이제 있진 않았는데 MPL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MPL. 이제 많은 분들이 MPL에 대해서 이제 많이 환상을 갖고 계세요. 네. 야, 경매는 이제 대중화해서 재미없다. 이제 MPL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경매를 하면은 MPL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MPL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요? 자, 이제 MPL 하면 네. 이제 좀 상당히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MPL 말 그대로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네. 부실 채권이에요. 네. 부실 채권이라고 하면 부실 대출과 부실 지급 보증 두 개를 합친 거를 네. 합친 거를 말하고 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회수되지 못하거나 회수 가망성이 없는 거를 부실 채권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MPL은 이제 부실 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 이제 MPL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네. MPL 네. 처음에는 금융기관, 그러니까 네. 은행이라는 게 존재하면서부터 부실 채권은 존재했어요. 네. 왜? 그때는 돈을 빌려주고 네. 못 갚으면 공물로 갚거나 이자와 원금을 네. 아니면 내가 노역을 살거나 네. 그것도 안 되면 매로 맞거나 네. 뭐 손가락을 자르거나 네. 여러 가지 형태들이 네. 뭐 유럽에서는 자행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실 채권은 존재했었죠. 네. 근데 이게 MPL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1998년부터예요. 네. 1998년에 뭐가 IMF, 무슨 일이 있었죠? IMF 위기가 있었죠. 예, IMF 네. 체제하에 갔죠. IMF가 네. 뭐죠?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펀드, 국제통화기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 사태가 났다가 아니고 네.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네. 말을 바꾸자고요. 네, 정확하게. 네.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 들어가면서 네. 그때부터 부실채권, MPL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네들 말로 네. MPL 하기 시작한 거죠. 국내에도 부실채권은 계속 존재했었습니다. 그쵸, 예. 예. 그리고 걔네들이 들어와서 네.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네. 뭘 보고 빌려주겠어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잘 알려면 네. 금융기관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 장들을 다 불렀죠. 네. 불러서 한국이란 나라는 무역, 신용장, 크레딧, 네. 신용장, 레터 오브 크레딧을 발행해야 되는 나라인데 네. 그러면 국제 결제 은행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네. 부실화 됐으니 네. 그 자격을 갖춰라. 그러니까 BIS 기준을 맞춰라.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 그러니까 국제 결제 은행의 자격을 갖춰라. 네. 자기 자본 비율 0.8에서 1%를 맞추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부실 채권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네. 보는 거죠. 처음에 가서 좋은 물건들이 있어. 네. 부실 채권 괜찮네. 그래서 네. 찾아가죠. 그래서 지금 이게 1000억짜리 한 700억을 빌려주셨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거 한 500억에 매입하면 안 될까요? 네. 아,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그죠. 1000억짜리입니다. 1000억짜리. 네, 네. 700억은 그냥 회수할 수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네. 자, 이제 BIS 기준 맞추는 시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 네. 그 기간 내에 못 맞추면 퇴출시키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반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 사람 쫓아가서 그때 500억 주신다 했던 거 네. 제가 500억 드릴 테니까 네. 회수해 주십시오. 네. 그럼 뭐라 얘기하겠어요? 300억을 산다고. 아, 그렇죠. 아, 그때 제가 네. 잘못 책정했습니다. 네. 네. 300억 내지 200억 정도밖에는 안 되겠네요. 네. 그거라도 회수하시겠습니까? 네. 어떡합니까? 은행이 퇴출되는데 그쵸. 해야죠. 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외환은행이잖아요. 아, 론스타 사태. 론스타. 네. 5조 원짜리를 1조 5천에게 매입을 해서 네. 4년 후에 다시 5조 원에 네. 팔고 나갔는데 실제는 7조 5천억을 달라 했잖아요. 네. 그걸 국가가 개입하고 해서 5조만 했는데 지금 미국과의 교역 조건에 네. 그런 것도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네. 다시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때 국가가 개입해서 못 받은 돈 내놓으세요 이거예요. 지금 소송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 자, 이게 바로 국부 유출이에요. 국부 유출. 네. 그래서 부실 채권이라는 걸 과거에는 네. 그의 과거에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다 알려주고 하다 네. 보니까 야 이게 돈 되네. 네. 그죠? 돈 네.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네. 1억을 빌리면 네. 120% 130% 설정을 합니다. 그쵸. 돈을 빌려 보시면 네. 그게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그 왜 그렇게 책정하냐고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못 받으면 네. 부실화되더라도 나중에 다 받을 거야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 대출 금리가 3%예요. 네. 거기에 연체 금리 15%. 네. 이래서 연체 이자는 18%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통상적으로. 그러면 1금융기관은 18% 연체 금리니까 120% 책정을 하면 다 회수가 되겠네 이자는. 자, 2금융기관은 어때요? 130% 140% 책정을 하는 이유가 네.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정 금액이 채권 최고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NPL이라는 거는 배당 수익이에요. 배당 수익. 근저당 설정을 내가 이 물건이 10억짜리인데 근저당을 7억을 했어요. 7억을 하고 채권 최고액을 8억 5천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두 달 연체를 했어. 그러면 3개월째부터는 부실화돼서 자동으로 경매 진행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집 두 달 연체 이자 플러스 하죠. 7억에다가 네. 연체 이자 두 달씩 붙여서 네.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채권을 누가 사요? 배당으로 수익을 은행에서 가져가든가 네. 그거를 사는 회사들이 유동호 회사나 AMC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산관리 회사들. 아. Asset Management Company. 네. 자산관리 회사들이 매입을 합니다. 한두 건을 사는 게 아니라 네. 1금융기관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민은행에서 300건의 물건을 네. 5천억에 입찰을 붙여요. 그러면 그 입찰을 응하는 데들이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들이 아니면 유동화 회사들이 붙죠. 그 중에서 제일 높게 우리가 네. 300개를 분석해 보니까 네. 우리는 5천 한 100억 정도 회수될 것 같아. 네. 그래서 5천 50억의 입찰. 네. 나머지는 50억은 우리 수익. 이렇게 해서 제일 높게 입찰한 데 낙찰이 됩니다. 아. 그리고 낙찰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경매를 진행을 시키죠. 네. 근데 유동화 회사에서 볼 때 이거는 100% 회수되는 물건이야. 네. 이거를 싸게 팔까요? 안 팔겠죠. 안 팔죠. 네. 그냥 경매 진행시켜요. 네. 그러면 이제 안 팔릴 거, 안 팔릴 수 있는 NPL들을 네. 이제 지역적으로 지방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그거를 잘못 사면 네. 또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한테 그 NPL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뭐 궁금해하거나 뭐 혹은 오해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NPL 하면 NPL만 배우면 되는 줄 알고 오시는 네.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그 주변에서 NPL로 돈을 벌었다, 네. 수익을 냈다, 네. 단기간에 수익이 창출된다 네. 이런 말씀만 듣고 네. 근데 제가 그러면은 NPL은 배당 수익을 가져가는 건데 네. 배당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네. 그게 뭐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네. 제가 아 그러면 처음서부터 배우셔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물건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경매에 낙찰을 받듯이 NPL도 방어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럼 방어 입찰이 뭔지도 잘 모르시죠. 네, 그렇죠. 그럼 설명을 또 해드리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네. 특성 네. 다 틀리다. 네.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법정지상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법정지상권 유치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해결을 할 것이냐 네. 그걸 다 배우셔야 되는데 그걸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겪으셔야 네. 비로소 NPL이 어떤 거구나. 네. 아, 이러이러한 걸 다 알아야지만 내가 네. 결국에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갖게 되는구나. 네. 라고 배운다는 거죠. 근데 그 NPL 투자를 그러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매는 이제 뭐 경매 분석 사이트에 딱 가서 물건 보고 뭐 자체적으로 뭐 권리 분석하든 아니 자동화된 그 검색을 하든 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NPL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자, NPL은 2018년 6월부터 금융기관만 매입할 수 있게 매입 매도할 수 있게 해놨기 네. 때문에 네. 과거처럼 개인이나 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내에서는 NPL이 네. 서로 공유가 되겠죠. 네. 살 사람, 팔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반인은 접근을 못 합니다. 네. 한데 금융기관만 하다 보니까 네. 활성화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쵸. 일반인들이 오고, 그러니까 그쵸, 수요가 예. 많아야 거래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되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FM, 배로 금융기관이 아닌 AM에서도 거래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한데 그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다 수익이 나는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금액의 차액,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저당권이 3억이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 3억이다. 그러면은 2억 5천 정도 대출을 하고 3억 설정을 한 건데 그럼 차액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내 돈은 2천만 원 투자하고 나머지 1억 8천은 대출을 했어요. 질권 대출을.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투자해서 실제로 배당은 2억 5천을 받으면 2천 투자해서 5천만 원 보니까 엄청난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수익을 한두 번 내서 큰 건에 가다 보면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어 입찰 들어가서 이 물건을 관리하는 경우도 생기고 실제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도 낮게 방어 입찰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내가 투자한 것보다 낮게 낙찰되면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이 총 그 감정 금액의 7, 80%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높게 낙찰돼야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 60%의 50%, 60%의 낙찰이 돼도 차액을 일부 가져갈 수 있는 물건들은 경매에서 벌써 두 번 이상 유찰된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잘 선호하지 않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 5, 60% 사이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은 있어요. 소액으로. 그런 물건에 현혹이 돼서 한두 번 수익을 냈다고 큰 물건에 갔다가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